저는 지금 제주시 국수문화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오시면 고기국수 한 번쯤 다들 드시고 가시잖아요. 90년대 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국수집들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주 이제 러쉬를 이뤘고 국수문화거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는 집은 국수문화거리의 1호점으로 지정을 받은 집이시고 2000년부터 시작해서 단골들이 꽤 많은 집입니다. 제주도 고기국수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먹는 건지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 제가 2000년도 3월 5일날 오픈했는데요. 이제 횟수로는 23년째죠. 저희는 상품 음식이고 하다 보니까 제주산만 고집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 제주산 5겹을 쓰고 있죠. 사실 육지 고기는 되게 싸요. 비싸도 제주도 고기만 고집하는 이유가요. 23년 됐기 때문에 단골 손님이 많거든요, 저희는. 네, 그래서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똑같은 고기를 쓰고 있어요. 아, 여기 오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무조건 고기국수를 먹어야 되는 집이라 고기국수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요. 네, 고기국수. 고기국수요? 예, 예, 예. 네. 국수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정도 된 전통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창이나거나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돼지를 잡습니다. 그 돼지를 삶아서 나눠 먹고 그 국물에다가 모자반이라는 해초를 넣어서 몸국을 끓이는데 그 당시 이제 육지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보면서 다른 지방에서는 그 잔치 때 국수를 먹더라. 우리도 그럼 여기다 국수를 말아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끓여서 이제 말아 먹은 게 고기국수의 시초가 된 거죠. 근데 이 집은 국수문화거리의 1호점으로 지정을 받은 집이고요. 2000년부터 작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우리 토박이 손님들이 단골들이 키워준 집이에요. 사장님 고향이 김영, 조천읍 김영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원래 예전부터 이제 돼지를 많이 키우던 양돈마을이었어요. 어이구, 고기국수 나왔네. 예. 거기서 끓여 먹던 방식 그대로 고기를 좀 많이 넣어주고 당근이 많이 나온 적이에요. 그래서 고명으로 당근이 항상 꼭 올라가고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이 고기국수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고기 한 점하고 이 면을 같이 먹어야 돼요. 이 집이 숨겨진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기 곱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무한 리필이에요. 면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최소한 1인분 정도의 면을 국물하고 또 같이 갖다 줘요. 그럼 자기 그릇에 그냥 구워서 드시면 돼요.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집 오면 본점 뽑고 갑니다. 이 고기가 7점이 들어가 있어요. 7번에 나눠서 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집이 좀 특징이 있는 게 김가루. 국수에다 이 고기국수에다 김가루를 얹어서 먹는 걸 처음 제안한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오면 매니아들은 이렇게 고기국수 반 정도 먹다가 그 다음에 김가루 넣어서 김맛으로도 좀 먹고 여러 가지 맛으로 이제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집만에 있는 그 이 어떻게 보면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이 집 사장님이 본가에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들었다는 게 양념장입니다. 요거 매콤하거든요, 이거. 요거 매콤한 거. 요거 좀 올려서 드시면 또 색다른 맛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매콤한 고추가 잘 삭은 그런 맛이라서 국물 전체 이거 느끼함이나 이런 거 완전히 다 잡아주고 좀 깊은 맛을 내주는 그런 그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